안녕하세요, 강성훈입니다. 오늘은 집에서 CJ에서 나온 고메 짬뽕 가지고 바지락 넣고 진짜 짬뽕처럼 끓여봤어요. 그리고 만두도 준비했고요. 얇은 피 만두. 요거는 고향 만두에서 나온 얇은 피 만두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지금 한참 바쁜 시기라 좀 소음이 심한 것 같습니다. 이해해 주시고요. 잘 먹겠습니다. 국물 맛 좀 볼까? 얼큰하다. 고춧가루하고 고추 좀 추가했거든요. 맛있네요. 맛있네. 맛있다. 오늘 짬뽕이 먹고 싶어가지고 중국집에 전화를 걸었거든요. 쉬는 날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마트 가서 대충 장 봐가지고 끓였어요. 근데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은데요, 저렴하고.
어, 괜찮아.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. 만두도 괜찮은데. 오늘 다 성공이네요. 냉동식품 치고는 꽤 괜찮은데 해물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하나 남았다. 아, 제가 오늘 후식 준비했거든요. 마트에서 삼립에서 만든 허쉬 초코빵이 있더라고요. 하도 안 팔려서 저렴하게 파는 거 주워왔어요. 안 팔리는 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, 그죠? 초콜릿이 들었네? 나만 당할 순 없잖아. 아, 진짜 엄청 맛있어요. 장난 아니에요. 와, 진짜로. 아, 진짜 내가. 제가 호빵 엄청 좋아하거든요? 근데 지금 딱 요거 한 입 먹었는데 벌써 그만 먹고 싶어요.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지? 이게 우리가 일반 호빵을 먹으면 팥의 단맛이 끝나고 나면 그 빵에 이렇게 달달한 맛이 올라오잖아요. 그걸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초콜릿의 비중이 너무 크니까. 이거는 드시지 마세요. 저만 먹을게요. 정말 별로네요. 그냥 호빵이나 야채 호빵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아, 짬뽕까지 좋았는데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. 오늘 바지락 넣은 해물 짬뽕 그리고 얇은 피 김치만두 그리고 허쉬 초코 호빵까지 먹어봤는데요. 앞에 두 개는 궁합도 좋고 되게 맛있게 잘 먹었는데 호빵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네요. 빨리 양치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.